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기재비 소속 국회의원들이 4천만 원 넘게 쓰고 동남아시아 시찰을 갔었는데 얼마나 알찬 출장이었는지 조기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당시 기재위원장 박대출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. 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캄보디아 25주년을 맞이해 두 나라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. 교류 확대 취지가 무색하게 일정을 보니 첫째 날 한국 베트남 직업기술대학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현지 한국 기업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. 저녁 만찬 이외에는 하루 종일 일정이 없던 날이 하루. 오전 시찰만 하고 오후 일정이 비어있는 날도 있었습니다.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도 되게 많고.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흘렁흘렁도 그렇게 못해요.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힘들어요. 시찰 후 넉 달 만에 낸 81쪽짜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. 3분의 1은 현지에서 보고들은 내용으로 채웠지만 나머지는 백과사전에 나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가 소개 그리고 직업기술대학과 기업의 발표 자료만 다 붙여놨습니다. 그 이전에 다른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시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. 비교를 해보세요. 그러면 칭찬하시게 될 거예요. 보고서는 누가 썼는지 물어봤습니다. 보고서는 직접 쓰진 않아요. 의원들이 각자 얘기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무처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실무자가 쓰는 거예요. 대체적인 관행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검토는 하죠, 충분히. 이들 6명의 의원이 해외 시찰에 쓴 예산은 4,460만 원. 전반적인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외유라를 했다든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. SBS 조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